하나로 정렬되고 있어. 아! 씨발 이게 왜 워킬이야! 아,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안 되네. 아, 가자. 일단 카멘 13부터 가겠습니다. 카멘 13. 아예 강무로는 카멘 처음이에요. 아예 처음. 딜도 좀 쳐보고 싶긴 한데 지금 제 스펙은 이게 가죽 사진 나오기가 힘든 스펙이라 아마 가죽 사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습이나 좀 하죠. 보여주자. 형은 할 수 있어. 아, 공중에서 잡혔어. 한 2관문이 나 가야지 딜 사이클 생각날 것 같다. 약간 강무할 때는 내가 몹한테 딜을 넣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강무는 나와의 싸움이야. 나랑 몹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와, 근사 빠진 딜 봐라 이거. 아니 근사는 근데 왜 넣어놓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근사 진짜. 아니 근데 저 스킬은 때리다 보면 막타가 근사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빠지는 느낌인데? 아 살짝 비틀어서 써야 되나? 아 그러면 되겠구나. 정말 근사한 시스템이네요. 아니 대현이 지금 보면은 뭐 딜이 막 그렇게 체화있건 막 약하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굳이 캐릭을 딜을 이렇게 뽑아야 되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는 게 내 생각임. 그러니까 막 근사 같은 거. 근데 기동기는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긴 해. 아이고 또 캔슬해버렸네. 아 태연 잘하고 싶다. 오 브레이크를 못 잡았네. 상관문에서 좀 제대로 해볼게. 지금 여긴 너무 아니었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야 이렇게 게임하면 눈 안 아프냐고요? 아프지. 근데 난 눈이 작아서 좀 괜찮아. 북미지피에서 순위권 높다고요? 아니 뭐 약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근데 굳이 이렇게 딜을 뽑게 만들어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3관문 강투 이상 가족 사진 만원. 아 시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스펙 차이가 너무 큰데.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니 내가 스킬 쿨을 모르니까 이게 감각적으로 해야 되거든? 원래 그냥 굴리면서 채팅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스킬 쿨을 몰라서 스킬 창을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채팅창을 아예 못 봐. 태어날 때 지금. 아 재밌긴 한데 아예 안 돼요. 지금 초월도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가족 사진 들어가는 건 좀 어렵고 좀 당분간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한번 좀 놀아볼게요. 재밌네요 캐릭 자체는. 캐릭 자체는 재밌고 들어가긴 좀 힘들고. 그리고 사관 가실 분 남으세요. 숙련 숙제. 자 승희가 잘해보자이. 첫 출격이다 사관문. 웜. 잠깐만 씨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와, 야, 근데 약간 나 무슨 프로 게이머 된 느낌이다. 약간 무빙 치는 게 대단히 재밌네요. 아, 우리 홀리였구나. 승리자. 재밌어 보이긴 하지 않아? 협한데? 아 왜 나만 죽어! 제자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왜 나만 죽어! 도로끌을 안 한 게 아니라 부족해요. 재료가 없어 재료가. 이거 끝나고 도로끌 풀로 해야겠다. 아씨. 님들이 대연을 해봐야 됩니다. 대연 유저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알아요? 자 대연은 몹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지금 일세 카멘을 저지르게.
Nope. 하나 안 막아줬다. 제발. 승익이는 아파요. 승익이는 아파요. 아, 씨발 이게 죽네 진짜. 아, 마피네. 나올 것 같은데? 따씨! 진짜! 아 연기 역할은 수바 이거는 일부러 보기도 힘든 건데 오늘 두 번 보네? 근데 지금 좀 억울한 게 수바 내가 실수해서 뒤진 적이 없어. 그냥 뭐 맞고 뒤지고 뭐 맞고 뒤지고 그냥 전체 패턴을 맞고 뒤지잖아 지금. 존나 화가 나 안 나. 나 진짜 죽어. 나 아까 만피였어도 죽었어. 나 진짜 만피였어. 아예 생만피였거든? 아 진짜 웃지 말고 진짜.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고요? 진짜지? 나 죽이려고 친 거 아니지? 그럼 됐어. 야 이게 데미지가 말이 돼! 야 뭐야 이거 씨! 깜짝 놀랐잖아! 아니 브레이커의 피해라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체박이 제일 약해. 레전드네 이거. 형님 보스 무력화되면 만찬 먼저 박으셔요. 무력증됨 있어요. 만찬이 뭐지? 만찬이 Q인가? 만찬이 R인가? 만찬이 어떻게 쏘는 거지 님들? 만찬이 이거 통토동 이건가? 화가가 아 오케이 R이네 R. 저 대원할 때 그렇게 좀 훈수 좀 많이 놔주세요. 제가 대원을 평소에 많이 안 하니까 좀 보고 좀 뇌 박아야 돼 지금. 아 근데 야 대원 어려운데 재밌어 이거 진짜. 야 유비한테는 추천 안 하고 고인물들 한번 부캐 찍먹 해봐. 야 진짜 재밌긴 하다. 야 더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이옥신이야. 약간 탄 삼겹살이야. 데빌헌터는 삼겹살인데 탄 거야. 탄 거 맛있잖아. 건강 확실히 건강한 맛은 아니거든. 달과 겹쳐져 하나로 정렬되고 있어. 아 씨발 이게 왜 워킬이야. 아 눈물 흘리며 개추. 아씨! 아씨! 아 니쿠치 아 미안합니다. 아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안 되네. 아씨 애매해 너무 애매해. 설마 진짜 착 같다 진짜로. 아씨 아! 잠깐만요. 아 잡았다. 버스 감사해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유튜브 각 비스무리한 거 좀 나온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로드 키우기 어떠신가요? 대원보다 두 배는 어려운데. 동감합니다. 대원보다 두 배는 어렵긴 해요. 키우는 게 내가 하는 게 마음 먹는 게 두 배는 어렵긴 하지. 나는 워로드나 서폿 이제 바드나 뭐 이런 애들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잖아 파티원을. 그죠? 나는 그런 캐릭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전 넬라도 제가 필요할 때 쓸 겁니다 아마도.